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세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가장 분명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1절, 32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직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천국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이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의 축복과 능력이 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가장 중심되는 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치르는 것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옜다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천국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불이고 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희생이 전제된 거죠. 사실은 약간의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사실 있어서 이 축복은 쏟아질 수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주님이 허물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막혔던 길이 십자가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금 앞당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불과 외상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인간만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실은 손상을 입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하심에 엄청난 상처를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손상시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백만 번 죽었다 살아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이 성경 곳곳에 이제 숨은 그림처럼 예,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긴밀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살짝 이렇게 비춰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고 아버지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다 주시기로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심판권도 맡기시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성부는 어떻게 하시고 성자는 어떻게 하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다 의논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예수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지금 기적과 능력 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누르는 천국의 축복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불행했던 과거도 다 지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풍성함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참 모진 죽음, 비참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축복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위에서 피어난 꽃이고 열매가 우리가 이제 받는 축복,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시자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대표자들이었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감싸고 보호하고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마 자신들도 깊은 건 모를 거예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 다 죄의 본성과 마귀가 그 시기와 질투심을 더 뒤에서 흔들고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네들에게 와서 존경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존경과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리니까 이 시기심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이 시기심이라는 게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이 속성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그냥 뭐든지 막 싫고 예수님 그냥 막 죽이질 못해서 안달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죽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뭐 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얼마나 그 듣는 자들을 살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다가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한다. 요한복음 5장에서 생각해 본 대로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엘리야와 엘리사, 뭐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도 모세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소속을 옮겨야 됩니다. 이 세상 젖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젖을 빨아먹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인간의 인기, 인정, 인간의 존경, 그래가지고 옷수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뒤로는 돈을 사랑하고 예,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사람이 되어져서 처음 죽으시는 것이고 처음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두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만 딱 붙드시고 이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고 택한 자들의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거죠.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죽음이죠. 근데 이제 오늘 짧게 간단하게 남은 게 근데 베드로가 이제 강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32절 33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지요.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조금 지금 이상하게 되신 것 같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 왜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조정을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 사탄님이 고통 없이 메시아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그 미혹은 그겁니다. 이 고생하지 말고 그 돌덩어리를 떡이 돼서 먹게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주님의 일을 이루라 그러지만 십자가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고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데 베드로조차도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사탄에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막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에 그랬는데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내 생각 속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뒤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지 못하도록 편하게 살라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하는 마귀의 모든 속살거림을 우리가 끊어내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 때에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우리가 나타나는 줄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